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이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한민수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이 김홍일 런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 발표했다. 연이은 인사 실패,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문외한이던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하차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내정자는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다. 2012년 MBC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정보를 열람한 것을 묵인, 조장, 방조하여 2016년 손해배상 지급 판결도 받았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한 일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임무를 찾기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2024년 12월 방통위는 MBC,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MBC 출신의 인사가 의결한다면 심사 점수에 대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너무 서두르면 망한다. 오늘 이진숙 내정자의 많은 발언이 자승자박, 덫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MBC 이사가 아니라 박문진 이사다. 둘째,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 셋째, 민주당의 의원 추천 요청은 내정자 신분으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해야 할 소리다. 넷째, MBC 출신으로 이사 선임,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 대상이 된다. 1위는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만약 강행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된다. 다섯째,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제인 방통위를 언제까지 바지 위원장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지난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낭독 이후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님부터 예, 하시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네,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폭주 열차를 멈춰주십시오. 넌홍일에 이어서 이진숙, 특히 극우 편향적 사상을 가졌다고 우려가 큰 이런 분을 또다시 내정하는 것은 그 폭주 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로 가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서 한 길로 매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그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진숙은 최악의 인물입니다. 노조 탄압, 노조 파괴 전문가고 MBC를 10년 전에 사형화하라고 박문진 대표와 녹취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진숙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극우적 언론관으로 퇴출당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스스로 퇴출시키고 스스로 다시 오늘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진숙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와 모든 과정에서 저희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시나리오되고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대통령이 이진숙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런홍일 방통위 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최소한의 중립성까지 내던지며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김재철 MBC 사장의 언론 노조 탄압 선봉자이고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역이자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최소한의 공정성, 중립성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방통위법의 목적에 맞는 사람입니까? 오늘 발언에서조차 방송 탄압의 역할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법의 목적, 취지 모두 처참히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자유와 김건희 여사의 권익 보호에만 앞장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야욕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동. 예, 사실 저희 당 논평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지명 예상이 나왔는데 뭐 예상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 그대로 이진숙 씨를 차기 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지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진숙 씨는 청문회 통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견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임기 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장악 그런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MBC를 팔아치우겠다는 비밀 회동을 했던 자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MBC를 기어코 장악하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맞서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MBC를 지켜내겠습니다. 상식의 파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무장하라, 상식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의 핵심입니다. 독립이 상식이다, 공화제가 상식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독립혁명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헌법 1조입니다.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은 상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정권은 상식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 독재 세력의 본색이 꼭지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마지막 3막 3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 인사의 하나가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이다. 이제 몰락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